또 왔네. 이거 끔찍하구요. 군부가 어린이까지 살해했어. 이러면 군경전에 진군하면 안 되겠네. 저기요, 당신 군경전입니까? 아니죠. 군경전은 치료를 거부하겠소. 잠시 후. 당신은 헌법 위반죄로 체포합니다. 이 선생 큰일이요. 뭔 일이오? 한 의사가 어린이 살해 처음으로 군경전에 치료를 거부하다가 체포됐다오. 이거 야단났소. 그렇게 또 집회가 일어났다. 독재자는 물러나라. 쿠데타 반대. 민주주의를 쟁취하자. 와. 저기 특동을 이끈 미친놈이다. 진압하자. 어서 물러나라. 물러나지 않으면 족쳐주마. 안 물러나? 쏴라. 야, 이 빨갱이 자식들아. 이건 수류탄이다. 뒤지기 싫으면 까부지들 말라고. 야, 날려라. 에라이. 내눈 도망쳐. 예, 항복해. 예, 덤벼들어. 예, 당겨. 왜? 달려들어. 예, 공격해. 네, 이놈. 빨리 병원을 싣고 가. 아이고, 도망가겠다. 뭐야? 저놈이 우두머리다. 잡아라. 야, 이거 놔. 닥쳐. 네가 폭동 우두머리냐? 끌고 가라. 당장 이놈을 잡아서 끌고 가라고. 예. 잠시 후. 내려라. 한 대요. 두 대요. 맞춰, 어좀 보게. 정말 끔찍하지 않나? 맞아, 무자비한 범죄자 새끼들은 저 군부들로부터 고통이 끝나야 돼. 저런 싸가지 없는 범죄자들. 한편, 병원에선. 여기가 어딘가? 이복의 친구, 여기 병원이야. 아이고, 내 어떻게 됐나? 글쎄, 방금 황소가 자네를 들이받아서 자네 기절한 거야. 아니, 뭐라고? 아까 어디가 아픈가 했더니 갑작스럽게. 환자분 괜찮소? 네, 괜찮아요. 그동안 보기 싫은 군부들 때문에. 군부들 때문에 한 사람 다치는 것도 큰일이야. 또 여러 심지어 측도하니 말이야. 이거 어떡하오. 대책을 더 세웁시다. 좋소. 과연 어떻게 될까?